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제 도망간 그 높당에서 도액이 에돔 사람 도액이 밀고를 해가지고 사울이 그 높당의 제사장 85명을 학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도액이 밀고를 했으니까 그 놈이 죽일 놈들인데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내 탓이로다를 고백을 했습니다. 내 탓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 탓이라고 한 그다음부터 오늘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자신도 힘든데 남을 돌보고자 할때 하나님이 친히 돌보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위기 때 다른 사람의 위기를 돌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런 사건입니다. 1절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니. 이제 자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자기 힘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온 거죠. 다윗은 아둘람 공동체에서 사명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좀 도와달라고 하는 소식을 지나치질 못하고 그것이 다윗에게 들리게 되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들리지 않는 사람 절대로 안 들립니다. 들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지금 사울의 관할 밑에서 백성인데 사울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지만은 진짜 내가 죽을 일이 쌓였을 때에는 실력자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가서 살려달라고 이제 누군가가 소식을 전했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쫓기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 골리앗을 잡았을 때보다 진짜 실력이 생겼습니다. 무슨 실력이 생겼을까요? 베드로후서의 1장을 보면은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써 가능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이제 경험적인 알므로. 그래서 진짜 만나보니까 주님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친하게 됐어요. 주님과 사귐이 있게 됐어요. 너무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친구이면서 선생님이면서 뭐 여러 가지 모든 칭호를 다 갖다 붙이게 되니까 그 주님을 그 내가 이렇게 알게 되니까 이렇게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예수님을 알므로 이게 안다는 거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이 부부간의 그 친밀한 이 성관계에서 발가벗고 만나는 그런 알미라는 단어를 여기다 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 내 남편이 된 거잖아요. 내 신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능력이 생기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둘이 한 몸이니까, 부부는 한 몸이니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껌딱지처럼 붙어서 이렇게 동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거 모든 것을 주셨어요. 생명은요, 쓰레기통에 버려도 쓰레기를 거름 삼아서 꽃을 피워요. 쓰레기통을 욕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도 타락하지 않고 경건해요. 아무리 콩가루 같은 집안에 들어가도 생명이 있는 사람은 거기서 그걸 모두를 자양분 삼아서 다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 쓰레기를 다 먹어 치우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이제 결코 타락하지 않고 꽃을 피웁니다. 근데 이제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 정력을 피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은 세상 정욕을 피해야 되는데 다윗이 자기 힘으로 피할 수 없다는 거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 세상 정욕, 썩어질 세상 정욕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가 됐어요. 체휼하게 됐어요. 바로 이것이 신의 성품에
참례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이 네타시오가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자기는 신기한 능력으로 이제 남을 도울 수가 있게 됐지만은 자신의 그 능력이 그 주님을 잘 제대로 알지 못할 때에는 거짓말을 하고 안 먹을 떡을 먹고 골리앗 벽화를 가지고 원수 나라 가드에 가서 수치를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85명이 죽었기 때문에 내 탓이오를 부르짖으니까 내 탓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믿음은 형제 우애와 이 사랑으로 결론을 맺기 때문에 다윗은 이 그릴라 형제를 돌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절로 생명에 속한 능력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친히 다윗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자신의 힘을 다 빼고 하나님의 배에 그냥 이렇게 이제 발을 올려놨어요.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약속 생각해보네. 그냥 내 힘을 빼고 그냥 가는 거예요. 피아노도 잘 치는 사람은 힘을 빼고 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막 이러고 치면 보는 사람도 이러잖아요. 힘을 빼라. 힘을 빼는 게 아주 전공인데 힘 빼고 시집 갔더니 힘 주고 걸레질하라 그래서 인생이 힘들었죠.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힘을 빼니까 하나님하고 너무 친하잖아요. 하나님하고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있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그릴라가 이제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도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2절.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치라 그릴라를 구원하라 이제 그랬어요. 블레셋은 다윗이 접은 적이 없는 만만한 족속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판단, 내가 그까지 그 블레셋 이길 수 있어가 아니고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내 사랑하는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 바로 이건 거예요. 사람이 있잖아요. 윗질서를 지키는 건 뭐든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좀만 잘 나가 저 가지 말고 이렇게 좀 물어보세요. 근데 힘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제 물어보지를 않죠, 그죠? 예. 그래서 진짜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요 억지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계명을 지켜요. 사랑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랑하는 주님이 블레셋을 공격하라 이러는 거예요. 이성과 상식의 벽을 다 뛰어넘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렇잖아요. 예, 어떻게 그 지금 자기도 위기인데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래서 이제 5절 6절까지 보면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치죠. 근데 이 일로 다윗은 사울의 미움을 더 받게 됐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오직 다윗은 하나님의 유익만 구하는 사람으로 지금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을 알므로 그것이 믿음의 이제 사랑으로 이제 결론이 내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바람핀 남편, 속세기는 자녀가 자녀를 위해서 막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딱 돌아오게 되면은 다 섬김이 시들해져요. 왜냐하면 그 힘들 때 그때 주님을 제대로 알아서 신기한 능력이 생겨야 되는데 주님을 알기 전에 사람이 돌아왔기 때문에 주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 신기한 능력이 생기기 전에 돌아왔기 때문에 섬김이 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교훈 받을 수 있는 것은 다윗처럼 위기의 때에 다른 사람의 위기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자녀가 속을 새기고 아내가 속을 새겨도 다른 바람 피운 사람, 다른 힘든 자녀들의 힘든 소식이 들리는 것이 하나님이 이제 돌보시는 그 일인 거예요. 그 힘든 사람의 소식이 들리니까 이제 내가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돕기로 했어요. 근데 3절에 복병이 생겼어요. 3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데 어떻게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겠습니까? 그러니까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이 아둘람 공동체들이 이제 피난을 가고 있는데 다윗과 한마음인 줄 알았더니 다윗이 기동답 받고 가서 치자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미쳤어요? 우리가 왜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기가 막힌 공동체도 견해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목장에서 1대1 양육교사가 처방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랬을 적에 어휴 랄랄랄랄랄라 그러지 마시고 예. 예, 처방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다윗이 이렇게 처방이 다를 때 어떻게 하냐면 4절에 보니까 예,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물었어요. 다시 묻고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 자기하고 그 공동체 사람들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자기로 말하면 또 그 사람들이 부하가 될 수도 있는데 신하도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리더십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막 억압적으로 권위로 누르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께 물었어요. 다시 물었어요. 지금 이 얘기 가지고 그냥 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마다 물어보는 거 이거보다 축복이 없어요. 하여튼 때마다 물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또 물어보면 하나님이 저 공동체에도 말을 하실 거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분이 왜 공동체에 말을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두 번째 다시 또 물어봤더니 가서 그일날을 구원하라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은 믿음이 좋다고 하는 기도 많이 한다는 소위 영적인 사람들은 내가 기도해봤더니 그냥 한마디 기도해봤더니 그러고 사람들을 무섭게 하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무시하지 않고 또 물어본 거 이것이 굉장히 그 귀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요 블레셋만 물리치기도 힘든데 자기 편도 설득하고 가야 되잖아요. 다윗은 네 편 내 편 다 설득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구속사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델로 세웠어요. 우리가 이 길을 같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가는 힘겨운 순간에도 자기 편 베드로를 처리하고 가야 되고 베드로가 칼로다가 말고의 귀를 뱉기 때문에 말고의 귀도 붙여주시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그냥 베드로도 양육하면서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양육해 주시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아주 그냥 이제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은 네 편 내 편이 없는 거예요. 다 돌보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들 교회는 최근까지도 10년이 됐는데 처음부터 그랬어요. 이렇게 신사역자 면접을 온 사역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했어요. 제가 마음대로 뽑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무슨 우리 목회자 세미나를 제가 한 일이 없지만은 그냥 우리들 교회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그게 목회자 세미나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일들이 나중에 우리 목사님들이 곳곳에서 교회를 섬기실 때에 그런 마인드가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어쨌든 다윗은요 지도자로서 외롭습니다. 모두가 하지 말라는 일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도 안 해야 될 때가 있고 예, 신본주의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백성이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훌륭해 보이지만은 백성의 다수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다수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기 싫은 일도 사명이면 해야 돼요. 그 사명은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민주주의로 다수결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거 그 너무나 배가 거꾸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실은 24시간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는데 저보다 더 생각할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콩나라 배나라 하면은 그건 민주주의가 교회를 이끌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아주 잘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그러니까 견해가 달랐어도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뭐 다수결리 결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견해가 같지 않은 것도 있는데 제가 하도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죽자 사자 물어보니까 그 이상한 감동이 와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제가 뭘 이러고 저러고 한 게 없지만 그냥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묻고 묻고 또 묻고 가니까 그렇게 된 줄을 믿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울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내가 사울 때문에 힘든데 무슨 그릴라를 구원해, 그러고 누워 처져 빠져 있으면 사단이 와서 덮치는 거죠. 힘들 때일수록에 이렇게 사울이 아주 그냥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라를 구했으니 다윗이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정말 그냥 그 형제를 지금 구원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힘들어도 힘든 사람들을 구원하면 나도 기쁨이 있는 것이, 그것이 살 길인 거예요. 근데 내 문제에 딱 시선이 고정되면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 돌아오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못하고 우리 자녀가 수능시험을 못 보면은 내가 그냥 뭘 랄랄라 아무것도 못해야 된다는 이유가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남편이 천국 간 후에 저는 사명으로 곧장 연결이 돼가지고 제 간직과 이것을 가지고 계속 이제 사람들에게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고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때는 그냥 많은 뭐 몇백 명, 몇천 명도 가서 하면은 전부 다 영접을 하고 막 큐티를 하겠다고 그러고 해서 내가 지금 둥둥 떠서 이제 다니는데, 그리고 딱 집에 오면 우리 아들이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리고 내가 아들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천 명이 영접을 해도 집에 딱 오면 이것이 내가 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걸 하나님이 딱 가르쳐 주신. 예. 아들 하나도 마음대로 못하면서 뭘 몇천 명을 내가 전도를 하고 입 딱 다물게 하고, 정말 그 아이는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정말 저를 겸손케 해주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다윗이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묻고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한테도 남편도 없고 아들이 그러고 있으면 저한테도 위기인데, 그 위기에서 나도 처자빠져 있으면 뭐가 됐겠어요. 계속 자식 고난 가진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남편 고난 가진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그것이 저를 살린 줄을 믿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오늘 내가 구원시켜야 될 그일라는 누굴까? 내가 힘든데 무슨 그일라를 구원하겠어? 그것이 여러분들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철항에 보여서 누워만 있지 말고 나의 약재료를 가지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나가보니까 구원해야 될 사람이 그냥 처처에 많아서 휘어져 추수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 제목 사울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십니다. 우리 남편도 구원이 됐잖아요, 그죠? 내 기도 제목이 남편이었는데 구원이 됐어요. 우리 아들도 목사가 됐어요. 결국은 세월이 지나서 굉장히 더디더디 가지만은, 예, 다윗이 이제 여호와께 묻자와 하니까, 예, 묻자와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큐티하는 것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인지 모릅니다. 그냥 큐티하시고 말씀 묵상하시면 하나님의 돌보심인 것입니다. 둘째, 그래서 이제 그일라, 내가 위기 때에 위기 만난 사람을 도와줬어요. 하나님이 또 도와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라 그러지 않았는데 맨날 도와주면 그것도 안 됩니다. 내가 빚지고 있는데 빚져서 또 도와주면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물어야 돼요. 예, 너는 지금 빚지고 있지 않니? 빚이나 지지 말라. 이런 응답도 올 수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런데 그 도와준 사람이 배신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를 도와준, 네가 도와준 사람이 너를 배신할 거다. 이걸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배신을 경험하는 것은 지도자의 큰 덕목입니다.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걸어가는 것은 얼마나 인생을 쉽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6절서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이제 그래서 그일라가 배반하는 얘기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배반을 하고 있고 그 일라가 구원해주고 너를 배반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다윗의 공동체는 400명에서 13절에 보면 600명으로 불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있어도 구원의 숫자는 계속 불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저를 봐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구원의 숫자는 계속 불어났어요. 다윗이 그릴라 백성을 구원했어요. 근데 이제 6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 뭔고 하니 사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줬는데 사울이 전혀 고마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다윗이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려고 유다 땅 그릴라에 들어온 것을 뭐 너무 반가워하면서 이제 넌 도와내던 쥐다. 너를 이제 죽일 때가 가까웠구나. 이러는 거예요. 이것도 예를 들어보면은 교회에서 힘든 사람 찾아가서 전도를 해주었더니 그 사람이 목사님한테 저 이상한 사람이 나를 전도했어요. 이러고 밀고를 해가지고 이제 오히려 그 목사님이 미워하는 수가 있죠. 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평신도 입장이라면은 하나님이 처리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사울을 갈아치우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옛날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고 혹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고 혹이 와서 고발을 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혹이도 있고 고발하는 혹이도 있고 그런 인생의 혹이가 그냥 곳곳에 내 옆에 김혹이 이혹이 채우기로 이제 쫙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요. 김혹이 이혹이 채우기 쫙 옆을 좀 보세요. 누가 나를 고발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다윗이 유다 땅으로 들어왔다고 하니까 7절에 뭐라는 거 아니?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아니 사울은 말만 하면 하나님을 찾아요. 진짜 하나님을 찾아요. 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입으로만 그렇게 부르짖으면 되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하나님 뜻을 부르짖으면서 자기는 모두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다윗은 선지자, 가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죽을 걸 알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또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래서 또 이제 구했어요. 그랬더니 그일라가 너를 배반할 것이다. 하나님께 날마다 묻자와 하고 왔는데 점점 어려워집니다. 인생 최대의 시련이 이렇게 왔어요. 그일라가 지금 네가 생명 내놓고 도와준 그일라가 너를 배반할 것이다. 너를 넘겨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어렵잖아요, 굉장히. 문제가 어려우니까 그 6절에 보면은 그 아이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이게 6절에 딱 있고 7절서부터 사울이 또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일라하고 같이.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9절에 그 에봇을 좀 가져오라. 이러는 거 에봇을 가져오라. 왜?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그러니까 에봇도 갖다 놓고 하나님께 두 번이나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이 에봇이라는 것은 판결의 옷으로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입던 옷이에요. 그러니까 85명의 제사장을 죽일 때 살아남은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여기로 에봇을 가지고 왔어요. 그거는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이 판결이 옮겨졌다 이런 뜻도 있고 그러니 에봇을 가지고 왔다는 게 조짐이 수상합니다. 굉장히 분별해야 될 큰일이 있다 이런 지금 뜻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계속 어려운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이 시험이 굉장히 그일라를 구원한 것도 굉장히 어려운 시험에 합격을 했고 앞으로 그일라가 배반할 것도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기 때문에 이 실전을 치러 가는 와중에 판결의 에봇이 왔으니까 굉장히 다윗이 분별을 지금 잘하게 됐다는 의미도 있어. 이 판결의 에봇이 이렇게 와서 다윗이 실전을 하나씩 치를 때마다 그냥 이 하나님의 이 분별을 이제 하게 된다. 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봇이 온 것은 조짐이 수상한 겁니다. 힘든 시험이 온다는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잘해야 돼요. 아, 이 판결의 흉패가 온 거는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거창한 제사장의 의복에 보석이, 열두 보석이 달리고, 막 이러니까, 야, 멋있다, 근사하다, 이러면서 으스대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누구 대단한 직분 가진 사람하고 친구라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지. 내가 그 사람하고 친구라는 걸 자랑해야지. 이러면 되겠어요? 또 이것도 적용을 해보면요. 믿는 사람은 나 편하라고 남편이 승진하고 좋은 직장 가고 자식이 공부를 잘하고 붙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 힘들어 할줄 알고 하나님 대학교 붙여주셨구나. 나 힘들어 할줄 알고 남편이 승진이 됐구나. 이제 난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예배는 뒷전이고 노세 노세 이렇게 하면은 사단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결의 에봇을 가지고 독수리가 비상하듯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노세 노세 사단의 밥이 되는 건 남편이 승진했더니 바람을 피고, 자녀는 인류대학 갔더니 게임에 빠지고, 이렇게 되는, 내가 그동안 그렇게 공을 들였더니 남편도 자녀도 나를 다 배신한 거예요. 이게 배신이지 뭐예요? 배신했어요. 바람을 폈어요. 근데 나는 너무 공을 들였어요. 이럴 때 그냥 이제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한 고도의 분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내가 너무 공을 들였는데, 그래서 에봇이 필요한 거예요. 에봇과 그냥 하나님께 묻자와가 그냥 이세 번이나 반복돼서 11절 12절에, 근데 자기가 생명 내놓고 도와준 그일라가 정말 나를 넘겨줄까요? 그때 하나님이 넘겨준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믿어지지 않아서 한번 또 물어봤어요. 진짜 나를 넘겨줍니까? 넘겨준대요. 근데 뭐가 달라졌냐면요, 10절에 이러는 거예요. 10절에 사울이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다 같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라고 그 일날로 내려오기를 꾀한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나의 연고로 내 탓으로 사울이 쳐들어옵니다. 예, 나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내 탓이요, 이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내가 그 일날을 도와줬잖아요, 주님. 근데 그 일날가 나를 배반하지 않을 건, 이건 좀 기대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땐 11절에 아니다, 기대하지 마라, 그들이 배반할 거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남편 때문에 평생에 못 먹고 못 살고 뒷바라지 했는데, 아니 남편이 나를 배반하지 않을 건좀 기대해도 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아니다, 배반할 거다 오늘 이러는 거잖아. 너 남편도 기대하지 마라. 내가 그렇게 자식을 애써서 키웠는데 자식의 엄마다 대접하는 거좀 기대해도 되지 않아요? 기대하지 말라. 그놈은 엄마 대접을 안 한다. 오늘 하나님이 기대하지 말래요. 네가 생명을 내놓고 구해준 그 일라에게 전혀 기대하지 말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오늘 명령이에요. 이 세상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하나도 없다고요. 믿음의 대상이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깨닫는가? 자신이 거짓말을 해서 85명 제사장이 죽었잖아요. 근데 힘들 때는 다윗이 이제, 그러니까 이 그릴라 사람들이 사울의 그 학살이 왜안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아이멜렉이 다윗에게 떡한 덩이 줬다고, 떡 다섯 덩이 줬다고, 85명의 지도자를 그냥 죽여버렸는데, 그릴라 사람들인들 사울이 안 무섭겠습니까? 너무 힘들 때는 살아났지만 이제는 그게 위기는 좀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가 미친 척하고 살아났잖아요. 그릴라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아, 그릴라 사람들이 무섭겠구나. 그러니까 항상 리더십은 그 사람 입장에 서 보는 거예요. 내 탓이오는 그 사람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배반하는 사람의 입장에 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유가 없는 건 없어요. 그래서 내 탓이오가 최고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죠. 여기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나를 배반한 사람 앞에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인생이요, 별 인생이 없다니까요.
땅에서 저주를 지금 뿜어내고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뭐 바람인들 안 피겠어요?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 무슨 짓인들 못하겠어요? 인간의 악은 한계가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오늘 어떻게 저럴 수가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놈이 그럴 수가 있냐?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놈이라 그래서 죄송해요. 그러면 그 니은 그럴 수가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우리는 정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입장에서 이해하는 거, 이것이 지도자 수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청년의 때에 이렇게 연애를 해보면서 배반을 겪는 거, 이거 굉장히 영양가 있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항상 배반당할 걸 알고 연애하는 거는 정말 내가 막지 않겠지만, 그래서 몸을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배반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서 배반당할 때 말씀으로 해석해가는 것이 굉장히 성숙해지는 비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다윗을 배반합니까? 지금 현재 왕이 사울이기 때문에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현재 왕이 사울이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아니잖아요. 그 이해해야 돼요. 제가 집사 시절에 많은 사람들을 눈물로 호소해서 이혼을 막아주고 여러 사람들을 살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을 찾아주고 이러면 그 다음에는 이게 귀찮아지기 시작하고 이 말씀이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십자가 처방을 이렇게 하게 되니까 뭐 남편한테 순종하라 이런 얘기도 듣기가 싫고, 그러면 섬기던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막 저를 이르는 거예요. 신학도 안 한 이상한 사람이 성경 가르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난처한 입장에 이렇게 많이 빠졌었어요. 그러나 그냥 제가 늘 하나님께 묻고 했다면은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그때는 아무 때도 내가 집사니까, 신학도 안 한 정말 과부 집사니까 하나도 위치가 없으니까 내 말씀 전하는 것까지도 자꾸 해방을 받게 되잖아. 그런 일들을 너무 오래 겪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돌보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13절에 보면 그러는 가운데서 400명이 600명이 된 거예요. 아둘람 공동체 50% 부흥이 온 거예요. 굉장한 거잖아요,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제 옆에서도 막 저한테 힘들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가 좋을까요? 예, 그때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밖에 바랄 사람이 없어서 정말 제가 눈물로 기도를 하고 온 게 지금까지 이렇게 이렇게 정말 그냥 유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예, 지금은 여러분들이 움직이질 않잖아요. 근데 왔다가 가고 집사니까 여기 제가 이제 여기 담임 목사가 돼서 움직이지 않아요. 저한테는 옛날보다 세력이 생겼어요. 예. 그때가 훨씬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과 더 교제를 했던 시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만 이쁨을 받고 싶기 때문에 뭐가 옳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나하고 하나님하고 친한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예, 여러분들이 나를 이렇게 타락하게 한다면 그것도 저한테는 하나도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다윗처럼 이렇게 도망댕기면서 여기저기 댕기는 이래서 예수님의 조상이 됐기 때문에 사울은 이 편한 거 좋아하기 때문에 다윗을 못 쫓아갑니다. 다윗은 자 그래서 이제 셋째,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영원한 요나단으로 돌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위기 때 도와주고 위기 때 도와준 사람 나를 배반해도 세 번째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영원한 요나단으로 돌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에스겔 16장 6절에도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피투성이라도 있을 때에 내 곁에서 늘 계셔서 돌보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모르지만 주님이 늘 내 곁에 계셔서 껌딱지처럼 붙어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다윗이 사울의 손에 넘어가지 않았냐 하면 여기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편한 데에
이제 익숙해지지 아니하고 계속 오늘은요 이곳 내일은 저곳 산골로 황무지로 쫓아다니니까 그 편한데 길들여져 있던 사울은 쫓아가다가 맨날 그치는 거예요. 쫓아가다 그치는 거예요. 편하지 않은 걸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편한데 길들여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내가 편한 것도 없지만은 혹여나 그렇게 될까 봐 제가 편한데 길들여져 있어서 내가 돈 때문에 목회를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그래서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매일 찾아도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세상이 그 생각지도 못하는 적용을 하면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지금 말씀 묵상하고 가는데 그일라 구원해라 또 배반할 거다. 그리고 또 사울에게 매일 쫓겨다니게 해요. 그러나 사울하고 하나님은 무슨 핑퐁 게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사울의 손에 또 넘겨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가라 그래놓고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천국 가기 전에 이제 그 나는 이제 이혼 안 하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구원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사를 이제 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남편하고 살림집하고 1년간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요예배도 갔어요. 그 목장도 드리러 갔어요. 우리 남편 절대로 못 가게 하는데 그런데 나는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목장 갔다가 늦게 와서 딱 들어가면 뭐 하고 있었냐 그러면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고 이러고 또 이제 어디 갔다 왔냐고 혹시 들키면 슈퍼 갔다 왔다고 전화를 해도 간발의 차이로 전화를 해서 1년 동안 안 들켰어요. 한 번도. 난 그 생각하니까 막 다윗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 무섭기도 했지만 진짜 예배드리러 갔다 왔는데 안 들켰어요. 우리 남편이 그냥 시간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 이상하게 그냥 믿습니다 하고 갔더니 그런 날은 수술이 많아가지고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좀 담대하게 나가시길 바래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15절에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드디어 이제 쫓겨다니면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다윗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살기도 싫었을 것 같아요. 이제 16절 17절 18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너무 힘들 때 이 십광야 수풀에 그냥 사울이 눈을 번쩍번쩍하고 있는데 거기 생명을 무릅쓰고 요나단이 잠깐 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도와주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난 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막 힘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얼마나 큰 힘인 줄 아시죠? 그래가지고 요나단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의 형상인 요나단을 딱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오늘 28절 27절에 보면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완전 위급한 때에 블레셋으로 찾아오셔서 또 사울을 막아주셨어요. 피투성이라도 주님은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할 것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알므로 신기한 능력이 생겼어요. 근데 사울은 인류병, 1등병이 걸려가지고 다윗이 1등이라는 것을 알지만 인정을 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예, 우리는 가까운 데 사람, 먼 데 사람은 별로 적용이 안 돼, 시기도 안 돼. 가까운 데 사람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자매는 시기가 안 돼요. 근데 이 세상에 제일 시기가 되는 게 동서, 동서. 그래서 동서애가 이번에 수능 잘 봤으면 용서가 안 돼. 응? 그래가지고 누구 먼 데 사람 서울대학 붙어도 다 괜찮지만 동서애가 붙는 거는 못 견뎌. 이게 사울병이에요. 사울병. 이 사울병 걸린 사람하고 일생을 살아가려면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 그일라가 배반을 하고 지금 이렇게 마지막에 형제 우애가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형제 우애로 이제 그일라를 구해줬더니 형제 우애로 요나단이 또 찾아온 거잖아. 이게 믿음의 최고봉인 줄을 믿습니다. 이 주의 사랑을 확증했을 때 못할 것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나단의 사랑을 맛봤어요. 힘이 막 생겼어. 우리 사랑은요, 사랑 국경도 없고 뭐 나이도 없고 이런 얘기가 이 세상에 사랑도 있잖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잖아. 그래서 이제 19절서부터 29절까지 보면은 이제 십사람들이 또 저기 뭐야 그 사울에게 나와서 그 다윗이 있는 곳을 밀고 하는 거예요. 그 십사람들은 유다 지파인 거예요. 다윗과 같은 고향 사람들인 거예요. 베냐민 지파도 아닌 거예요. 근데 같은 고향 사람이 다윗을 또 밀고를 했어요. 생명을 내주고 구원해 준 사람도 밀고를 했고 자기 고향 사람도 밀고를 했어요. 다윗이 어떻게 살 수가 있었겠어요. 근데 난 왜 이런 것만 읽으면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당한 게 많은 것 같아. 예, 그래가지고 그냥 사울과 십사람들이 완벽한 전략으로 다윗 체포 전쟁 작전을 그냥 폈어요. 그랬더니 그냥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왕께 다윗의 거처를 알려주는 건 우리의 의무입니다. 막 이래 십사람들이. 그러니까 21절에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웃겨 정말. 그러니까 사울은 입만 열면 하나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복을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28절까지 쭉 보면 완전히 포위가 되었는데 예, 그 일러줘가지고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또 거기서 그치게 됐어요. 추격을. 아 정말 너무 기가 막히죠. 다윗이 하나님께 계속 물으니까 사울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도 다윗을 잡지 못합니다. 자기의 가장 가까운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연락하고 지내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쫓다가 늘 그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무엇입니까? 예, 다윗은 예수님의 표상인 것입니다. 11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다윗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야곱처럼 다루겠다는 거예요. 내가 네 기도한 거를 다 응답하지 않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아버지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너를 다루겠다. 이 땅은 구속사 쪽으로 보면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 이제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온 인류가 벌서고 있는데 네가 무슨 주제에 쉴 곳을 달라고 주장하는가. 이 저주가 올라오고 있는데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거를 다 악과 음란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어. 이게 주제가예요. 그래서 맨날 악과 음란으로 그냥 중독으로 다 풀어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인 것처럼 그 일을 다윗 보고 하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유일한 중보자 다윗이 이제 그냥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개인적인 아픔을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건마다 완벽한 구원의 방식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구속사의 모델로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계속적으로 힘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은 다윗을 위한 보호가 아니라 다윗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속성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7절에 보면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예,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치 자기 백성이 당할 형벌과 저주를 온몸으로 받아서 피를 쏟는 것처럼 오늘 다윗의 고난이 굉장하잖아. 근데 뭐 다윗처럼 우리가 정말 고난을 안 당해도 난 이 집사님께서 다윗처럼 고난을 정말 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이 큐티 나눔에 글을 올렸어요. 합격 품질이라고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날마다 목이 메도록 불러주시는데도 그것을 이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품질 좋은 자녀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허공에 뜬 메아리처럼 들리곤 합니다. 너무나 하찮아 보이고 부자일 것도 없어서 고쳐 쓸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자녀를 내 옆에 붙이셨습니다. 정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면 오래 참음이 사치로 여겨져 스스로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 자녀이기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아무리 불러도 점도 흠도 너무나
많기에 받아들이지 않고 불신으로만 가득 차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7년 전 아들이 수능 보던 날 첫 시간에 시험을 보지 않겠다고 도중에 나왔다고 합니다. 합격이라는 품질을 기대하지 않았기에 놀랄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긴 세월이 흘렀지만 달라지기보다는 더 안 좋은 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아들이 몇 주 전에는 핸드폰 장물을 팔아 넘기다가 불구속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고 위로해 주심에 소리 없는 눈물을 머금게 됩니다. 품질이 너무 나빠서 내놓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상상도 못해 보았습니다. 저는 품질이 합격이라야 좋은 상태가 돼야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세상에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바로 내가 나의 기준이 외모와 성경 복음인 품질 좋은 자녀를 취하여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는 줄도 모르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참고로 너무나 좋은 교사고 남편은 공무원이고 모든 것을 갖춘 집인데 이 두 아들이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안 변합니다. 안 변하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눈물로 눈물로 가십니다. 저는 오랫동안 정말 다윗의 고난을 겪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우리들의 고난 중에 이 자녀 고난이 최고기 때문에. 근데 정말 힘들지만 해석해 주시는 목사님과 아둘람 공동체가 있기에 이 부끄러운 수치를 점도 흠도 없게 하셔서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며 오늘 하루를 지탱합니다. 수능 치르고 있는 수험생들과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지체들의 자녀들 이름을 불러가며 시험을 끝까지 잘 치르고 후에도 지켜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가 이렇게 속을 썩이지만은 그러나 두 부부가 다 마을지기로서 다른 사람들의 위기를 그냥 내가 위기에 있는데도 늘 위기를 지켜주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자식이 배반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 옆에 요나단이 있고 정말 별 인생이 없는데 그냥 정말 다윗같이 이렇게 걸어가신다고 생각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나도 힘든데 남을 돕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도운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직접 간접적으로 우리 곁에 영원한 요나단으로 돌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고 순종을 하게 되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을 보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는 그 식구들이 내 옆에 사울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너무나 눈물로 은혜를 받고 가는데 내 옆에 사울을 불쌍해서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사울이 그 1등만 원하고 도저히 인정하지 못하는 머리로 알지만 가슴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 요나단의 인자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인정받는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불쌍한 사울이 우리 가운데도 또아리를 들고 있습니다. 주님, 위기 때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돕는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 돌본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살면서 나의 악하고 추하고 비굴한 이면들을 지나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이제 참으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주셔서 썩어질 것을 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을 알고 이제 하나님을 알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슨 수로 다른 사람 입장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모르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날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신기한 능력으로 정말 쓰레기통 속 같은 환경에서도 그 모든 사람들을 자양분으로 삼아 모두를 깨끗게 하고 꽃을 피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너무나 오늘 그 지사님을 오랫동안 이렇게 보면서 정말 집집마다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가족을 품고 이제 기도를 하실 터인데 다윗의 그 어려움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오랫동안 변하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데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돌아오지 않는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위기에 속한 많은 가정을 돕는 집사님 부부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자식이 우리를 배반하고 있지만 내가 비투성이가 되어도 내 옆을 지나시는 주님 때문에 내가 언제라도 네 옆에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오늘 주님 때문에 돌보시는 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고 알고 걸어갑니다. 주님, 나의 모든 인생은 구속사에 아버지 하나님 배에 우리가 승선을 해서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의 약속을 생각해보는 그런 인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거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별 인생이 없는데 이제 별을 나누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